제가 저한테 궁창을 목사님을 만난 사건이었거든요. 갈 곳이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정말 하늘만 열려 있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을 때 목사님을 만났던 것이 제 숨구멍을 트여서 그때가 96년도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보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교회를 보고 가서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인사를 마이크를 다한 명씩 지워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간증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발목에도 차지 않는 물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 있는지 알수 없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호흡합니다. 이렇게 간증했거든요. 목사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제가 기억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늘제 마음에 살아 있었고 한철이 오빠만 봐도 이게 뭐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100% 증거해서 미주에 보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가 살아 있는 건데 자기 자신도 누군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목사님과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한철이 오빠를 보면 늘그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알아지고, 목사님께서 제게 궁창이 돼주셔서 제게 오늘 있었던 것처럼, 그 4학년 때 겨울방학 동안 제가 했던 기도가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와 같거든요. 쓸모없으면 눈을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어진대요. 이건 통계로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를 보시면서 살면 저희와 함께 계속 살아 계시지 않을까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연구해서 알겠습니까? 참 사람이 보여야 아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내가 그것을 아는 만큼, 그 십자가의 소고비 트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궁창이 돼서, 그렇게 호흡을 트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궁창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우리의 필요보다 당신의 갈망이 깊어서, 우리에게 늘 새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늘 감사가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딸에게까지 계속 뿌려져서, 수혜가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 친구가 4년 동안 만나는데, 그 친구는 엄마를 따라서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수혜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때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낳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느 날. 그래서 수혜가,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야. 사람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시작이 돼서, 목사님의 말씀이 수혜의 친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서, 어느 날그두 사람의 모임 안에 주님의 마음이 펼쳐지고, 궁창이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